안녕하세요. 건강한 요리를 만드는 하공주 한끼입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따뜻한 차가 생각나네요. 오늘은 하공주 한끼에서 어떤 차를 만들지 재료보고 벌써 아시겠죠? 계피하고 꿀이 있습니다. 어떤 차를 만들까요? 바로 계피 꿀차입니다. 제 영상에 보시면은 수많은 차들이 많이 올라와 있죠. 모가차, 생강차, 대추차, 귤차, 부추차 등등. 그 외에도 많은 차들이 있는데 오늘은 또 특별하게 겨울에 마시기 좋은 차, 계피 꿀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피 꿀차는 만들기 쉽고 간단해서 영상 보시고 꼭 만드세요. 계피 꿀차를 만들기 전에 이 계피와 시나몬의 차이를 좀 잠깐 가르쳐 드릴게요. 계피는 원산지가 중국 베트남으로요. 거칠고 매운 맛과 자극적인 향으로 나무 껍질이 마른 상태로 벗겨져 두껍습니다. 주로 약용 수정과 등에 사용을 하고요. 반면에 시나몬은 원산지가 스리랑카, 마다가스카르로 단맛이 나고 부드럽습니다. 생김새는 껍질로 여러 겹 돌돌 말려 있고요. 또 카페나 베이커리, 요리용 향신료로 주로 사용합니다. 우리 동의보감에는요, 계피는 성질은 몹시 열하고 맛은 달고 매우며 조금 독이 있다. 또 속을 따뜻하게 하며 혈맥을 잘 통하게 하고 간 폐의 기를 고르게 하며 온갖 약기운을 고루 잘 퍼지게 하면서도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내용만 봐도 참 효능이 좋은 것 같죠? 시나몬 가루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계피 가루를 분쇄해가지고 이제 꿀에 재하게 되면요, 좀 거칩니다. 그래서 꿀에 재워둘 때는 시중에 판매하는 시나몬 가루로 만드시는 게더 편리하고요. 사과 계피차를 만들 때는요, 이렇게 도톰한 계피를 깨끗하게 씻어서 뚝뚝 끊어서 함께 재 놓으셨다가 끓여 드시게 되면요, 또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이제 계피 꿀차 만들어 볼까요? 계피 꿀차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아카시아 꿀 2kg, 시나몬 가루 200g, 용기 준비해 주시고요. 사과 계피차 재료는요, 사과 1개, 계피 100g, 꿀 500ml 준비해 주세요. 오늘 사용할 꿀은 아카시아예요. 저는 아카시아 꿀을 사용할 거고요. 우리가 꿀 보면 아카시아 꿀, 잡꿀, 또 감록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가정에서 드실 때 아카시아 꿀에 섞어서 만드시고요. 네, 좀 몸이 안 좋으시거나 암 환자분들은 감록꿀을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이 꿀차 같은 경우에 꿀하고 계피하고 잘 섞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꿀을 먼저 넣고 계피를 넣고 그다음에 꿀을 넣고 계피를 넣고 이 방법으로 해서 이제 잘 섞어주겠습니다. 네, 먼저 꿀을 1kg만 넣어줄게요. 계피 가루를 넣어주시는데요. 처음 계피 꿀차를 이제 만드시는 분들은 계피와 꿀의 비율을 10대 1로 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한번또 저어주세요. 좀 섞으다 보면은 또 뭉쳐져요. 지금 잘 섞였어요. 여기에 다시 꿀을 넣고 남은 분량의 계피가루를 모두 다 넣어주세요. 다시 좀다 섞어주세요. 계피 꿀차 보관 방법은요. 튜브 꿀병이나 작은 유리병에 소분해서 실온에 보관하시고요. 특히 튜브 꿀병에 담아서 사용하면 제일 편리합니다. 네, 이번에는 사과 계피차를 만들 거예요. 지금 깨끗하게 지금 씻었는데 이 계피 씻는 방법은요. 약간 센 수압으로 씻어주시는데 솔로 겉과 안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요. 또 하루 정도 서늘한 곳에서 바싹 말려주시면 됩니다. 네, 계피 100g을 다 이제 잘랐습니다. 이 사과를 이제 썰어주겠습니다. 계피가 좋은 이유는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절기에 고생하신 분들이 마시면 깔끔하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죠. 혹시 쪼글쪼글한 사과가 있다면 사과 계피차를 만들어 보세요. 이제 재료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계피 100g 지금 손으로 잘라서 준비를 했고요. 사과 지금 썰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 야생화 꿀이에요. 야생화 꿀은 500g 준비를 했습니다. 다 섞어줄 거예요. 네, 계피 좀 넣어주시고. 네, 이렇게 두시면은 다 속으로 스며듭니다. 꿀이 계피 향을 어느 정도 잡아주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어요. 다 완성된 계피 꿀차는요, 계피꿀 한 큰술과 물을 넣고 따뜻하게 드시고요. 사과 계피 꿀차는 차찬에 계피와 사과를 적당하게 넣고 꿀 서너 큰술 넣어서 드시면요, 향긋한 사과향과 계피향의 조화가 참 좋습니다. 올 겨울은 계피 꿀차가 있어서 따뜻하게 보낼 것 같네요.